경북에서 즐기는 두 번째 풍류여행. 신라 천년의 숨결이 깃든 경주와 화려한 멋이 있는 청도로 떠납니다.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도시 경주. 현대와 과거를 공존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은 경주밖에 없는 것 같고. 그리고 감의 고장 청도에서 감을 따다 지쳐버린 사연을. 이것밖에 못 땄어. 비밀스러운 와이너리 이야기. 프랑스는 레드와인, 감 와인은 우리나라. 두 번째 풍류여행. 어떤 여행기가 펼쳐질까요?